제5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다음 소위 김시은님 축하드립니다. 김시은님은 영화 다음 소위에서 현장 실습을 명목으로 콜센터로 파견된 소위 역을 맡아 당찬 여고생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사실 진짜 안 떨릴 줄 알았고 그랬는데 너무 떨리네요. 오늘 이렇게 다 빛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셔서 이런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집에서 엄청 깜짝 놀라고 있을 저희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소위의 정주리 감독님, 그리고 배두나 선배님, 또 김지현 PD님, 김동아 대표님, 그리고 촬영감독 김일련 감독님을 비롯한 저희 다음 소위의 많은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위... 예, 뭔가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뭔가 다음 소위들을 위한 걱정일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소위 중에 한 명으로서 때로는 뭔가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짓궂게 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뭔가 행복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그냥 오늘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나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상도 받는 날도 오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소위들에게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플 때는 어른들한테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주다고 그렇게 살자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만약에 말 못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